되어 셋과 시신. 이걸 앞에 분대에서 접두사라 그러는데요. 강세 접두사라 그럽니다. 듣기만 들었고요. 되어 셋과 시심. 이걸 앞에 분대에서 접두사라 그러는데요. 강세 접두사라 그럽니다. 듣기만 들었고요. 셋, 양성과 음성입니다. 선생님, 제가 학교 다닐 때 운동만 해가지고 공부를 잘 안 했어요. 잘 모르겠는데요. 해서 한번 더 하겠습니다. 밝은 소리입니다. 어두운 소리입니다. 이거죠. 합니다. 밝은 소리. 알을 가진 글자를 한번 빼보고, 오를 가진 걸 한번 빼보고, 어를 가진 거, 우를 가진 걸 한번 빼보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잘라서 한번 일단 하면 갑니다. 네요. 양성몸. 알을 가진 글자. 아, 에, 야, 예 있습니다. 어, 에, 여, 예고. 오 가진 게 오, 와, 외, 외, 요입니다. 우, 워, 외, 위, 유입니다. 됐죠? 그럼 위에는 뭐 양성, 밑에는 음성. 나중에 배울 때 요것끼리 요것끼리 모이면 그게 모음 조화리죠. 모음 조화는 뭐다? 양성몸끼리, 음성몸끼리 이렇게 합니다. 확인 한번 해볼까요? 얼핏 미리 맛보기. 이게 뭐다? 양성몸끼리 어울린다. 음성몸끼리 어울린다. 됐죠? 확인합시다. 모음 조화는 지금 물러납니다. 잘 안 지켜진다고요. 어때요? 모음 조화에 맞는 건 몇 개입니까? 밝은 소리 맞습니까? 맞죠? 밝은 소리 맞죠? 예, 이거는 밝은 소리 맞죠? 밝은 소리 맞고, 이거는 어두운 소리죠? 밝은 소리니까 안 맞네. 어두운 소리, 밝은 소리니까 안 맞죠? 오케이? 그래서 물러났다. 정말 미안한 거는 우리나라가 남존예비가 심해가지고 남자에 대한 건 다 맞아요. 여자에 대한 건 다 틀렸어. 정말 미안합니다. 여성분들은 정말 미안합니다. 양성평등 시대에 하여튼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끼리 밝은 소리끼리 어두운 소리끼리 어울린 그게 모음조화. 우리끼리 뭐 양성과 음성 한번 찍어놓을까요? 양성이 뭔가 음성이 뭔가를 정확히 하자는 뜻입니다.